네로라는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오늘 글쎄요,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네. 일단 범실이 없어야 되고요. 잘 들어가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오늘 저는 어떤 선수를 뽑겠습니까? 카리나 선수와 베티 선수 쪽에 한번 네. 무게를 한번 주고 싶어요. 자, 이제 베티가 자, KBS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재겠습니다. 감사부 들어왔어요. 94km.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오지영 선수가 세웠던 95km에 1km 모자라는군요. 네. 동서의 오지영 선수가 2009, 2010 시즌에 95km 했는데 네. 이번에 96km. 기록입니다. 새로운 기록 베티. 자, 역대 최고 기록이 나왔죠. 아,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네. 1km를 아, 2km도 빨리 나왔습니다. 네. 96km. 오, 대단한 서브인데요. 베티. 아, 2차 시기. 베티 96km를 만듭니다. 자, 들어갔죠. 자, 이제 연습이 하나 끝났고. 네, 여기서 인삼공사의 한수지 선수가 자, 연습으로 아~ 네. 아, 이번에 1차 시기 1차 시기였죠. 네, 1차 시기였습니다. 89km. 자, 네트를 넘겨서 네트 아, 두 번 다 실패해요. 그렇죠.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 실패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첫 번째 시도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아이고 아쉽습니다. 한수지 선수. 자, 이어서 현대건설의 황현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서브랭킹 5위, 세트당 0.38개를 기록하고 있는 황현주.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죠. 자, 연습 봅니다. 네. 1차 시기입니다. 베티 선수가 96km를 만들어 놨고요. 자, 황현주 얼마나 나올지. 아, 들어왔는데.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77. 많이 못 미치는군요. 자, 역시 그 공에 스피드를 줘서 감아뜨리는 스파이크 서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속도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흔들리면서 뚝 떨어진다고 하죠. 굉장히 변화가 크죠. 자, 황현주. 아, 2차 시기 실패. 네. 황현주 선수 1차 시기 77km, 2차는 실패. 자, 황현주 선수가 2차 시기 네. 자, 정시영의 1차 시기입니다. 한국생명 소속. 아, 오,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90km. 야, 90km. 괜찮은 좋아요. 기록입니다. 네. 어, 네. 들어왔습니다. 87km. 아, 네. 87km. 아, 괜찮은 기록입니다. 어, 서브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오지영. 자, 오지영 선수. 지난해. 아, 들어왔어요. 바로 이 선수가 2009, 2010 시즌에 역대 최고 기록 95km를 만들었던, 네, 만들었던 선수인데, 연습. 아, 1차 시기. 아, 과연 카리나가 96km를 만들었는데, 오지영 스파이크, 서브. 아, 네트를 맞고 속도가 줄었어요. 자, 오지영 2차 시기. 아, 실패입니다. 81km입니다만 실패, 넘기질 못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의 카리나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카리나는 과거에 네. 서브 왕에 그 올랐던 자리 그 경력이 있거든요. 있죠. 현재 네. 서브 에이스 3이고요. 네. 카리나 1차 시기.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나요? 어, 98km군요. 아, 이 새로운 기록이 또 탄생하는군요. 98km. 엔드라인 부분에 걸쳤어요. 네트에 지금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네. 자, 카리나 2차 시기. 아, 이거는 100km. 자, 100km. 아, 아,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자, 카리나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서브 퀸에 등극합니다. 98km. 아, 베티가 차지하지 않았나 않나 아, 생각을 했는데 네. 아, 허탈한 표정의 베티 선수인데요. 그렇죠. 제가 왠지 오늘 느낌이 네. 베티 아니면 카리나 쪽으로 올 것 같았어요. 아, 카리나 98km 네. 스파이크 서브 퀸에 등극합니다. 자, 소속팀 이정철 감독하고 또 하이파이브를 나눴고요. 네. 자, 보시죠. 1차 시기에서 네트를 살짝 넘어간 것이 네, 아주 절묘하게 네. 랜장의 끝에 걸쳤고요. 네. 이렇게 참 정확히 맞기가 네트를 살짝 넘어가고 엔드라인 끝에 걸치기가 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본인도 놀라는 표정. 네. 네, 스파이크 서브 퀸에 등극한 카리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100km라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지금 서브 퀸으로 등극한 소감 한번 물어볼게요. I'm feeling excited because last my first year in Korea, I won the prize. So I'm
계획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We are going out together. I'm gonna invite the girls to for dinner or something. 저희 팀 선수들을 위해서 뭐 사거나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 서브킹 등극과 카리나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카리나 선수의 2차 시기가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네트를 맞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바로 100km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시도가 98km였고 2차 시기가 100km였는데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트를 맞고 떨어지더라도 그 속도 그렇죠. 100km가 공식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 됩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